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3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선전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천 선수촌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개시식을 갖고 힘찬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을 향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날갯짓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4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천 선수촌에서 2022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자긍심을 높이고 오는 3월 개막을 앞둔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 선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은 전 세계 선수들이 펼치는 경쟁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우리 대표팀은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등 6개 종목의 선수단 70명을 파견해 2018년 평창에서의 감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날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최선을 다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또 감동과 행복감을 저는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최고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들을 위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을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선수대표 다짐선서, 기념품 전달 등이 이어지며 다가올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대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오는 6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외동포 장애인들이 펼치는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19일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전미주 장애인체전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릴 예정으로 한인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펼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경기 종목은 총 19개로 선수들을 포함한 약 1,2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통예술과 문화공연도 함께 선보이며 한류 문화의 확산에도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국외에서 이렇게 장애인들만의 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아마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성공리에 개최돼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사에는 패럴림픽 2관왕을 기록한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백민혜 부회장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 부회장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육상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날 백 부회장은 장애인 체육 선배로서 후배들을 향한 응원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저를 들이울 수 있는 훌륭한 한인 미주 대표 선수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맞이하는 전 미주 장애인체전. 그 새로운 출발점에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용 마스크 기부를 통해 배려와 나눔 정신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일 WBC 복지TV는 한국 황금 불빛상 그룹 지톡 플랫폼으로부터 의료용 마스크 총 20만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눈 한국 황금 불빛상은 신뢰, 정도, 상생 경영을 모토로 에너지 자원 개발과 융복합 신기술 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부에 나선 지톡 플랫폼은 자동 번역 기능을 갖춘 메신저입니다.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메신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기부에 나선 두 회사는 나눔과 배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지TV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동참하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소외된 곳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지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지원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새로운 신생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권용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제공해줄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가 지난 1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회장직을 맡은 더맘마 김민수 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국 규모의 통합 프로토콜 형태로 끌어올리겠다는 신구상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뜻에 있어서 제주도까지도 오늘 참여를 해서 프로토콜 경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같이 만들자라는 게 여태까지의 스타트업하고 다른 형태의 전국 스타트업의 연합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고양시 주요 인사들은 지역 세이즈를 통한 러브콜을 보내며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IT 인버커 컨텐츠 플러스를 유치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와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아이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이 지역을 통해서 성장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의 발대식을 함께해야 되어 매우 좋게 생각하며 스타트업끼리 소통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고민하는 성장하는 단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전국 스타트업 연합회는 메타버스, 푸드테크, 핀테크, AI 등 7개 직능 분야를 포함하는 중앙회와 각 지역 8개 지회의 전국연합체로 구성되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연합회 제주 지부장으로서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까지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배 창업가, 후배 창업가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태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역할을 전국 스타트업연합회가 하려고 합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맏형들의 연합체가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의 든든한 성장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의정부 노경동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노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2022년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새해 첫 정기회의를 통해 첫 사업으로 지역 소외계층 적극 발굴과 민족 대명절 설날의 실질적인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계층 30가구를 발굴을 해서 먹거리 등 푸짐한 상품을 저희가 햇빛박스에 담아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또한 지난해 마을복지계획 실천 결과 공유를 통해 지역 도시개발 사업으로 역사 속으로 곧 사라질 녹양뻘 마을 800년의 역사를 조명하며 마을의 브랜드화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녹양뻘 드레킹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녹양동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녹양의 역사가 주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이날 동보장협의체는 주민주대의 녹양마을 역사문화 향유와 스포츠메카의 녹양마을 브랜드 활성화 등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제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충남에서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먹거리로 온정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순간을 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충남 한국생활개선 홍성군 연합회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합회 회원 13여 명이 관내 11개 읍면 110가구에 손수 정성스레 만든 돼지 주물럭과 시루떡을 가득 담아 전달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께서 이웃에 살다 보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 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잡숴보신 어르신들께서 너무너무 고맙게 잘 먹었다고 인편으로 인해서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항상 홍성 군민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따금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면은 저희들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어르신들께서 감사하다고 너무 잘 먹었다고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히려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곤 하답니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모여 반찬 나눔을 통해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순천시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9일 순천시청에서 제주 4.3 사건을 통해 여순사건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홍영기 순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이율배 작가가 장도섬의 아름다운 계절 변화를 화폭에 고스란히 담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 장도 전시실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창작 스튜디오 2기 입주 작가전 이율배 서양 화가의 장도 사색, 그 풀이와 매김을 주제로 한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9개월 동안 장도 창작 스튜디오에 머물며 느꼈던 섬의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작가는 장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기억, 동식물, 낮과 밤의 일상적인 모습을 소재로 삼아 산뜻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색채로 장장 30m에 달하는 대형 캔버스에 담아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캔버스 안에 꽃과 나무 등 판타지 분위기를 전체적인 화면 구성으로 그 안에 나비와 새, 물고기 등을 배치해 상상력을 더해주는 작품들은 동심을 담은 추억과 사랑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네, 저 그림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 꿈, 희망, 어떤 그리움, 어떤 동화적인 요소들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주제들을 서양화로 말하자면은 심상적 풍경 또는 몽환적 풍경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또 한국화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사계 산수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꼭 굳이 계절에 보이는 풍경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고 계절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느낌들을 내 나름대로 해석 재해석해가지고 표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봄이 주는 계절이 주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한 거고 꼭 계절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상보다 계절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봄은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태어나고 늙어지고 또는 피어나고 지는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된 우리의 삶과 같은 거고 어떤 자연의 섭리 이런 것 등을 함축시켜서 작품 속에다 나타낸 것입니다. 서양 화가 이율배 작가는 개인전 57회, 단체전 500여 회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한국미술협회 여수 지부장과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선과 색, 한국미술협회원 등 미술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삶의 이야기보다는 꾸밈이 없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이번 작품들은 다음 달 2월 13일까지 GS칼텍스 장도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자신의 삶과 정계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 현대 정치 일대기를 엿볼 수 있는 고 박남태 씨와 이순영 의원의 자서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황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함께 나서 고마워요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지난 21일 부산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본 자서전은 고 박남태 씨와 이순영 의원이 지금까지 정계활동을 하면서 걸어온 삶의 여정을 한 권의 책에 담아 편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고인이 된 남편과 불꽃처럼 열렬하게 활동해온 이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 자서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보니 이 축하는 제게 보내는 축하인가 동시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희망의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힘이 납니다. 힘내겠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에서는 각 내빈들의 축사를 비롯하여 신앙송과 함께 토크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연설원으로 잘 알려진 이순영 의원.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고 정겨운 우리 이웃들과 함께 지내온 생활에 나아가 가장 격동적이었던 현대의 삶을 이야기하며 되돌아봅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초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집에서 외롭게 명절 연휴를 보내는 1인 가구 총 400명을 위해 새해맞이 떡국 밀키트를 지난 24일 전달했습니다. 서초 1인 가구 지원센터는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만든 1인 가구 지원 복지기관입니다. 센터는 지난해 추석 밀키트 제공에 이어 지난해 연말에는 언택트 연말 홈파티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설 연휴 기간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급식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아동급식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꿈나무 카드의 금액을 충전해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부모가 집을 비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꿈나무 카드를 긴급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 설날입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던 가족도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꽃피우는 명절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설 연휴의 연관 검색어로 거리두기가 함께 뜨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다시 대폭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